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학생은 학교의 한 주체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리 등에서 소외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인권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뤄봅니다. 서운수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 인권 문제를 주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다녀왔다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 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회장단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영림중학교. 이곳의 학교 생활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공부만 하고 진짜 따분할 줄 알았는데 되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게임 대회를 여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사를 할지 그리고 또 무슨 축제를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장단은 오늘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잠시 지켜볼까요? 이거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줄래? 후보자 자격에 제한을 두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제한이 있으면 좋을까? 징계 기록 같은 게 있으면은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 회장하고 부회장이 꼭 이성이어야 되잖아요. 회장과 부회장이 동성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회장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회장, 부회장이 하는 일과 자격이 둘다 비슷한데 그러면 부회장이 된 친구가 서운할 수도 있고 저희 학교 학생회 법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싹 고치려고 하거든요. 학급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 고칠 게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회장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통해 교복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상하이 다 입었어야 됐는데요. 그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의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교복을 하의만 입고 있고요. 급식실 통로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교장선생과의 간담회에서 전달드려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어요. 영림중학교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교장선생님과의 활발한 소통. 회장단은 교장선생님을 만나 여러 안건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저번 대의원회에서 건의사항들을 좀 받아왔는데요. 운동장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면 친구들이 바닥에 그렇게 버리지 않지 않을까. 가능하면 임시 쓰레기통이라도 설치했다가 뭐 치우든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장실 앞 복도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직접 답글을 달며 학생들과 소통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다 세팅해 놓고 너네들이 주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실수나 실패도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학생들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최대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이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e스포츠 대회 개최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실행이 될까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학생들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 보여준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아침에 등교해서 방과 후 때까지 모든 활동이 아이들한테는 공부거든요. 내버려 두고 지켜봐주면 자기네들끼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좌충우돌 하다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좀 단단하게 성장을 시키거든요.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학생들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소리를 반영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걸 이제 학생 자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학생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학생 인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또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학교 안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등 국제적 협약과 국내법을 통해서도 보장된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한 일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자기 표현까지 보장하는 폭넓은 개념인 겁니다. 학생 인권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가 공포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됐는데요. 소지품을 감시받지 않을 권리나 학교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 이렇게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군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인권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상황이 좀 이전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체벌 등 신체적인 폭력이 사라진 건 큰 변화입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선언하고 이듬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체벌을 금지해 왔는데요. 또 복장 두발 규제도 많이 완화되면서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중고생 과반수만 그렇다고 답해 여전히 학생들은 두발 복장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방정환재단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였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올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의 인권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운동가를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이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뭐 교문 지도를 막 예전처럼 막 잡는다거나 바리깡을 들이민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지만 작년에만 해도 서울 지역의 여학교에서 속옷 규제라던가 양말 규제라던가 교실에서 추워서 뭐 담요 두르거나 겉옷 입고 있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거나 학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뭐 어리니까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뭐 학생다워야지 이런 이유로 강제 야자라던가 아주 오래전부터 체벌, 뭐 두발 복장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인권 침해가 완전히 근절된 게 아닌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 막 약간 이런 인식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주춤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입시 교육 이후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 말고는 다 약간 이제 천해지는 거잖아요. 공부할 시간에 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냐라는 식의 이제 어른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그런 거에서 보면은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나 인권을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존엄과 평등을 교육기관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도 인간이다 해서 사실 이제 저는 청소년도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을 이 지금 사회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 오늘의를 같이 사는 시민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학생과 우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고 존중하는 게 학생 인권의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간 유일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유일자 다음 시간에는 학교의 미래를 다룰 예정입니다.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학교의 공간적, 문화적 변화를 조망해보고 달라질 선생님의 역할도 그려볼 예정입니다. 네, 미래 학교의 모습은 어떨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서운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